안녕하세요. 강민 ASMR입니다. 오늘은 라디오 진성으로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성으로 라디오하는 원래 목소리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진성으로 하려고 하고요. 사실 이렇게 속삭이면서 하는 가성이랑 진성이랑 무슨 차이가 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속삭이면서 하는 것이 가성으로 하는 거는 이제 원래 제 목소리를 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겠죠.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슬럼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배고프니까 과자 좀 먹으면서 제가 밥을 안 먹어가지고 먹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맛있다. 슬럼프 진짜 좀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저도 슬럼프가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유튜브 활동한 지가 한 2년 정도 돼가는데 초창기 1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활동이 저조했어요. 이유가 사람이니까 조회수도 안 나오고 좀 그래서 그랬는데 마인드를 바꾸니까 좀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사실 이 얘기부터 조금 꺼낼게요. 내 욕심인데 슬럼프 얘기는 좀 이따가 하고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게 저한테는 엄청 큰 힘이 됩니다.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는 것도 저한테 엄청 큰 힘이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댓글도 다 읽고 영상도 다 보거든요. 하나하나. 더 좋은 영상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 다 읽고 피드백도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데 영상에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찍힐 때마다 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진짜로 좋아요 한번 찍어주고 댓글 한번 달아주고 사실 뭐 관심종자다 관심병이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카카오 프로필 사진을 고르기 위해서 내가 제일 잘 나온 사진 한번 찾다가 그걸로 선택하면 그 사람도 관종이다. 왜 제일 좋은 사진 올릴까 굳이 나만 보고 나만 만족하는데 남들한테 좀 더 잘 보이고 싶고 그게 바로 뭐 넓게 보면 관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 같아요. 뭐 저도 이제 영상 하는 사람이지만 뭐 여러분들한테 보면서 뭐 돈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내 영상 보면서 돈을 내나?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내 영상 보면서 한 번씩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댓글에 뭐 아무 반응도 괜찮아요. 그냥 뭐 재밌었다 웃겼다 뭐 킥킥킥 뭐 이런 거 달아주시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그 슬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슬럼프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좋은 구시열들 이런 거 읽어보다가 우리 영국에 영국 맞나? 아닌가? 유대인이었나? 하여튼 여기서 저의 무식함이 탄로나네요. 찰리 채플린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개그맨이 있어요. 우리 세계 2차 대전 때 나오신 분인데 활동하셨던 분인데 뭐 읽다가 저도 본 거여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은 누군가가 너의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next라고 얘기를 했대요. 항상 다음 순간인 거죠. 그걸 보고
좀 좋았어요. 우리 이제 뜬금없지만 제 기본적으로 저는 종교를 믿진 않지만은 절에 좀 가거든요. 마음이 진짜 좀 울적할 때 뭐 다 여타 종교가 뭐 더 나쁘다 뭐 이걸 비교한 게 아니라 저는 절에 가요. 왜냐면 부모님이 이제 불교를 믿으셔가지고 가끔씩 어릴 때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게 좀 마음이 편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을 마음이 좀 꿀꿀할 때 가는데 제가 군인이었을 때도 군대에 있을 때도 그 맨날 이제 주말마다 종교 선택해서 가거든요. 그때도 절에 갔어요. 근데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음을 비워라. 모든 거는 네가 마음하기에 달렸다라고 하는데 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찰리 채플린이 넥스트라고 얘기한 것도 나는 아직 전성기 안 왔어. 왜냐하면 전성기가 오면 내리막길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슬럼프 가질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내가 없어라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지만은 마음을 마인드를 좀 바꾸면은 편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마음을 바꿨고 그러다 보면은 좀 진짜 편해지다 보면은 생각하는 게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 유튜브 하면서 1년 전에는 진짜 깨작깨작 올렸는데 내가 이제 마음을 딱 찾아본 이후로 1월 달에 정말 열심히 올리고 2월 달에도 또 찾아서 올리고 3월 달에도 쭉 꾸준히 하고 이제 4월 중반 접어들었고 이제 후반으로 가는 딱 이 시기인데 즐거워요. 즐겁고 사람들 그 반응 보는 것도 즐겁고 근데 웃긴 건 있잖아요. 마음을 이제 이렇게 비우니까 악플 다는 것도 웃겨요. 정말 무슨 제 부모님까지 거론해 가면서 그런 심각한 악플을 달면은 저도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그거 아니고 그냥 뭐 야 더럽게 재미없다 뭐 더럽게 쩝쩝거리네 뭐 이런 거 보면 그냥 웃겨요. 귀여워요. 그걸 뭐 굳이 찾아가지고 고소할 필요까지는 없고 근데 이제 뭐 부모님 얘기를 꺼낸던가 막 안부를 물어보신다던가 이런 것들은 좀 심하다 싶으면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겠지만은 그거 아니고서야 좀 멘탈이 좀 튼튼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적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옛날 같은 미안해요. 뭐 먹으니까 뭐 이상한 소리 난다.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재미없어요 뭐 이런 거는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거기도 뭐 또 상처받고 기분 나쁘고 막 이랬을 건데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 마음을 다르게 가지면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슬럼프가 왔다고 싶었을 때 한 번쯤 전환해보는 계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 올리던 형식에서 벗어나서 뭔가 진짜 돈도 없는데 막 투자해가지고 막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조명도 사고 이것도 사고 막 하면서 확 분위기를 바꿔보고 컨셉도 확 바꿔보고 하다 보니까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슬럼프가 왔을 때 좀 뭔가 확 바꿔봐라. 왜 여자분들 말씀하시잖아요.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마음이 좀 울적하다고 바꿔보려고 머리를 확 잘라버린다던가 그런 게 근데 진짜 있어요. 그런 게 해보면 느껴지거든요. 제가 또 시험기간인데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갑자기 이런 얘기 왜 하죠? 두서 없이 가는 게 저의 매력인 거 아시죠? NG가 나도 웬만하면 살린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또 뭐 다른 얘기 한번 해보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월요일날 이제 컨텐츠 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찍는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원래 월요일날 올라가는 위스퍼링 영상인데 진성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속삭이면서 하는 그런 ASMR 영상 다음번에 또
음성으로 하는 ASMR입니다. 그리고 정통 ASMR 같은 것들도 아마 월요일 중으로 다 올라올 거고요. 또 뭐 말할라 했지? 하여튼 근데 제가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런데 제가 못 보신 분들도 많고 뭐 이미 알고 있으신 분들도 많겠지만은 제가 틱이 있어요. 틱이 있어요. 그 댓글에 올라오더라고요. 틱이 있으시냐라고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틱이 있고요. 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상이 잘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좀 심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보시다가 뭐지 이러고 깜짝깜짝 놀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들은 잘라서 편집을 하는 거고, 잘라서 편집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발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통 ASMR이라던가 길다란 ASMR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라디오 형식에 하는 ASMR 사실상 좀 꺼려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천천히 얘기를 하면서 라디오 형식의 ASMR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잠에 빠지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들으면서 뭔가 막힘이 없고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보시다가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이렇게 눈이 깜짝깜짝 거린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이렇게 입꼬리를 좀 실룩실룩 거린다던가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또 보시는데 불편함 없게 잘라내던가 아니면 아예 지우던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 촬영 자체도 좀 길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목금토에 올라오는 영상들이 뭐 투자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먹으면서 제가 막 이렇게 하면서 입도 막 이렇게 실룩거리면서 하면은 좀 돼요. 근데 이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보는 이렇게 보면서 하는 말하는 그런 ASMR이기 때문에 이게 더 사실은 노력이 좀 더 들어가요. 편집도 좀 자르고 막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위스퍼링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말도 조심해야 되고 말 실수하면 안 되고 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목금토에 제가 올리는 주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말 실수하고 개그도 치고 좀 나갈 때도 있어요. 선을 살짝 넘을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개그로 봐주시면 돼요. 그건 그 영상에서의 개그 그리고 현실 세계로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앞부분에 제가 또 슬럼프에 대한 그런 얘기도 했었고 뒷부분에는 뭐 또 제 얘기도 했었고 혹시라도 이거 보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보시고 여기에 댓글 달아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 달아주시는 분들은 진짜 제 채널 정말 열심히 보시는 분들일 거예요. 사실은 저도 알거든요. 이런 위스퍼링 영상 같은 경우 그리고 제 얘기를 하는 경우에 사실 누가 많이 들어와서 보겠어요. 이거 봐주시는 분들은 진짜 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감사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거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자면 제가 이제 목금토에 올라오는 영상에도 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영상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제 그 이런 얘기하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분들이. 왜냐면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막 따봉충이네 좋아요 구걸하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당당하게 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게 뭐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좋아요 누를만한 영상이 아니다. 안 누르면 되는 거고요. 자꾸 좋아요를 뭐 구걸한다느니 뭐 따봉충이라느니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양 사람들 보면 인스타나 아니면 외국 크리에이터 분들 보면 당당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Subscribe me. 이거 당당하게 아예 로고까지 받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PR이죠. 여러분들 뭐 회사 면접을 가거나 그런 데 가가지고 자기소개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자기소개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관종이어가지고, 아, 저는 이게 잘났고요. 이 자격증이 있고요. 거기 원서 써가지고 내지 않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저 잘난 척 하려고요. 저 관종이어서요. 이거 아니잖아요. 자기 PR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요를, 그거는 그래봤자 좋아요 구걸하는 거고 따봉충이세요 라고 하는 분들은 굳이 뭐 대꾸하고 싶진 않아요. 어차피 그분들은 최악 싫어요를 누르던가 아니면은 저 어차피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이라서 최소 저를 구독을 해주시고 저를 봐주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정말로 좋아요 안 눌러주셔도 상관없지만 듣고 거부감 없이 그래 뭐 영상 하나 올라왔을 때 좋아요 눌러주는 거 댓글 한번 써주는 거 어렵지 않지 라고는 생각해 주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막 야박하신 분들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네요. 제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보셨으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제 채널에 대한 자신감이고 제 채널을 홍보하는 저의 하나의 뭐 PR이랄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의 위스퍼링 영상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뭐 월요일 날 이런 영상 올리면서 BGM 깔아보고 또 목소리도 좀 조절해보고 오늘은 약간 진성이어서 제가 감도도 좀 낮추고 목소리도 좀 볼륨 조절도 좀 하고 막 그럴 거거든요. 혹시라도 볼륨이 너무 크다 또는 볼륨을 좀 더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댓글 써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라디오도 재밌게 그리고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들으시면서 영상 봐주시면서 좋은 꿈 좋은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자분들 안녕히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바이. 아,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이런 진지한 모습이 아닌 저의 똘끼스러운 저의 모습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